있는데요. 이 두 남자를 만나러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네. 독일은 10대, 일본은 10대.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그정도 지가 없을까요? 어, 하고 싶으면 그것이 저만의 착각, 그리고 트랙 매치 분명 있습니다. 제주 매치를 상정시킨 그 주인공이 달콤 짭짤한 매치라고 생각했네요. 제주시 연동. 자, 보다 먼저 제주 매치 흠뻑 빠져있는 이분들, 황금 빛깔을 먼저 담아도 마실 보면 다시 마시고 싶어진다는데요. I prefer the ale. It's slightly hoppier than your average beer. It's wonderful beer. Wonderful beer. I've waited a long time for a brewery to open here. I drive from Sogipo. It's not a nice beer at all. 서귀포에서 제주 시까지 한여름에 달려올 정도로 맛있는 맥주, 바로 제주 포장 맥주입니다. 맛있는 컵도 제가 따기에 세 가지 맥주, 제주 필스너, 제주 에일, 제주 알찬. 동료가 세 종이군요. 네. 그래서 입소문 듣고 저 가능이가 떴습니다. 술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원래 뭐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맥주 우유를 술을 못하고지만 제주 맥주부를 관심을 갖고 토종 맥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I'm ordering this beer very special. This is very soft water coming from the Harasan down to the city. Put everything together and you get a very special beer with a very special flavor and aroma. And it's a special style for people here in Jeju. 그리고 또 한 사람, 부르마스터 경력은 이제 1년밖에 안 되지만 제주 맥주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합니다. 세력이 부르마스터 전광재 씨. 부르마스터란 직업이 저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에요. SID가 말하는 건가요? 부르마스터라는요, 맥주 연구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식 같아요. 품질 관리 그리고 판매하는까지 모든 책임을 갖고 하는 기술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맥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가져보시죠. 예. 네, 제주 맥주는 바로 이 제주 메가베리로 만듭니다. 네. 일단 이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시킨 메가를 잘게 갈아야 되고요. 제주실에서 분쇄한 메가를 끓여서 영양분을 추출하고 영어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이 짭짤한 맛과 향을 내는 컵을 첨가해서 맥주를 완성하면 파이프를 통해 1층 숙성실로 옮기게 되는데요. 탱크에서 일주일의 발효기간과 한 달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서 바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제주 맥주가 탄생하는 거죠. 아, 직접 만든 맥주. 네. 그리고 그 맛은요? 어떨까요? 대단하다. 이 황금 빛깔 보이시죠? 네, 좋은 빛깔을 일단 먼저 말했고 분명히 너무 부드러워요. 보통 맥주는 폭스러운 맛이 굉장히 강한데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녹을 수 있죠? 하지만 제주 맥주를 개발하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준비 기간 2년, 개발 과정 3년을 거쳐 제주 맥주 본래의 맛을 찾을 때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Processing in a way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styles of beer.
거기서 맥주를 연구하시는 거군요. 네, 네, 저희 연구하는 곳이고요. 우선 여기 오셨으니까 무슨 네. 가운을 갈아입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연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구실 구석구석 맥주의 성분을 분석하는 실험 도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실험도요? 네, 여기는 이제 클린벤치라고요. 이제 그 미생물을 이제 배양하고 이런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맥주에 사용되는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양을 해가지고요. 저기 활성제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이제 전처리하는 제장 장비죠, 이쪽에. 맥주도 과학이네요. 네, 그렇죠. 네, 과학적인.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주대학교 발효기술 첨단의 연구실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제주맥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가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네요. 제주맥주를 만드시는 데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제주도화산 여기서 처음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연구한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또 제가 만든 맥주가 또 세계로 뻗어나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제주도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오늘도 이 맥주 제주 탱크 앞에서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주 맥주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전범수 씨는 무엇보다 이 보이스 씨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네,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 보이스 씨를 보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밤낮으로 그 맥주에 대한 열정과 그거에 대한 이제 공부, 항상 책을 갖고 그리고 그 연구를 하는 걸 보면 진짜 되게 공부할 점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맥주 장인 중에서도 1등급 브루마스터인 보리스 씨. 이런 보리스 씨의 제주 맥주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데요. We are able to develop a special recipe for Jeju beer, and the recipe is adapted to people here in Jeju and Korean people, and people like it. Later, it will be ideal to export the beer first to sell it in the mainland Korea, and later to sell it in Japan, in China. It would be a very interesting idea to sell something special coming from Jeju. 하우스맥주를 만드는 과정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맥주 숙성 탱크 옆에서 맥주 맛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 장인의 손길에 거친 맛있는 맥주를 맛보게 됩니다. 저녁시간 이분들도 소문 듣고 오셨나요? 제주 맥주를 맛보기 위해서. 처음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제주 장인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주 비어 제주 맥주를 이제 제주산 레더와 제주의 깊숙한 물만의 사용을 만드는 토종 맥주.